샬롬.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원이며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 있는 기회로 바꾸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첫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5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5월 13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023 부교역자 수련회가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라 하는 주제로 5월 1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5월 237 화요제자훈련이 5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2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일은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9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0일 RTS 특강, 1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제6회 하나 로봇 만들기 대회가 5월 1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영 A집사, 이호환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효도관광이 5월 25일 목요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하나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신동훈 성도 모친 강미화 권사 신목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